영국인 6.25 참전 용사의 후손이 한국에 와서 트로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구 할 것 없이 음악에 맞춰 손뼉을 치고 덩실덩실 춤을 추는 모습에 트로트 노래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트로트에 대한 사랑으로 무대까지 오른 영국인 필립 톰슨 씨를 사건 만장에서 만나봅니다. 가슴 따뜻하고 훈훈한 사연 속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함께 사는 세상 시간입니다. 트로트에 대한 뜨거운 열정으로 무대에 올라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분 오늘 만나볼까 하는데요. 이분은 영국에서 오신 분이라고요? 네, 영국 분이고 외모도 영국 사람, 예. 외국인 우리가 보기에. 이름은 필립 톰슨입니다. 뭐 이름도 외국인, 서양인으로 보이죠. 대구광역시에서 영어 공부방을 운영하시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네. 이분이 왜 갑자기 급부상했냐면 지난 1월 19일에 전국 노래자랑 우리나라 최장수 프로그램이죠. 아, 일요일 정오에 하는 예. 여기에 달성군 편에 무대에 올라가서 아, 출연하셨어요? 구성직의 트로트를 부르면서 갑자기 정말 큰 관심이 모여졌어요. 네. 그러면서 트로트와 사랑에 빠진 영국 출신의 트로트 마니아 이렇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필립 톰슨 씨가 전국 노래자랑 무대 출전을 위해서 연습할 당시의 모습부터 보시고 이어서 참가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아주 그냥 죽여줘 누구나 사랑하는 매력적인 내가 한 여자 작년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트로트를 배우기 시작했는데요. 배우면서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 노래를 저보다 더 잘 하시는 분이 많았기 때문에 인기상을 받았을 때는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솔직히 그 무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에 집중하다 보니 박현빈 씨가 응원해 주는 것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TV로 보니 너무 열심히 응원해 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운동댕 직접 쳐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트로트 흥이 막 그냥 느껴지죠. 네. 막 여기 이렇게 하면서 표정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필립 톰슨 씨가 샤방샤방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가수 박현빈 씨가 막 객석에서 춤을 췄을 정도로 굉장했다면서요? 박현빈 씨가 당시에 초대 가수로 나와 있었습니다. 본인 노래죠, 샤방샤방. 예. 근데 샤방샤방이나 트로트나 이게 외국인 어떤 발음으로 부르기 어려운 노래예요. 이게 트로트가 그렇게 아주 그냥 이게 막 꺾어야 되는데. 아이고, 한 소절 하세요. 막 하실 뻔 하시다가. 아주 그냥 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네. 이거는 뭐 외국인들이 특히 서양인들이 발음 구조가 안 되는데 아마 박현빈 씨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네. 급기야 막 뛰어 올라와서 본인이 그 딩동댕동 그걸 때렸다 그러거든요. 오. 막 그때는 그 당시에는 못 봤는데 나중에 TV 보니까 박현빈 씨가 그렇게 했다는 거 그만큼 노래를 잘했다. 그래서 자신은 실력을 70%밖에 발휘를 못했는데 인기상 타겠나 했는데 인기상 탔다라고 탈만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노래를 직접 부른 가수가 막 뛰어올라서 딩동댕을 쳐줬단 말이죠.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트로트 대세죠 요즘. 송가인 씨의 콘서트 무대에도 올랐다고요? 네, 정말 엄청난 일이죠. 송가인 씨 무대에 오른 사연 제가 소개해드리자면 송가인 씨 이제 팬이다 보니까 SNS 계정 팔로워를 하고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어느 날 송가인 씨가 콘서트 계획을 자신의 SNS에 알리면서 저의 팬들 중에 네 분을 게스트로 모시고 싶으니 참가를 원하시는 분 계시면 영상을 찍어서 참가 신청을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주인공 톰슨 씨께서 서울의 달을 부르는 자신의 모습을 보냈는데 당첨이 된 거죠. 네 명 중에 한 명으로 무대에 섰는데 그 소감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무대일 줄은 몰랐는데 굉장히 설레고 뿌듯했다. 무엇보다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타와 함께 무대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영국에 살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밴드 조그만 밴드를 해서 공연을 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큰 무대도 처음이었거니와 어릴 때 가수의 꿈을 이제 현재는 아빠로서 남편으로 접고 살았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너무 기뻤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애청곡 리스트가 다양합니다. 샤방샤방부터 서울의 달까지. 자, 필립 톰슨 씨와 한국과의 인연은 아주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들어보겠습니다. 큰 아버지께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저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께서 한국 전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예, 많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큰아버지께서 만 18살이셨을 때 한국전에 참전하셨고요. 특히 2002년 월드컵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그 인상이 많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에 오게 되었고 그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저도 한국에 이렇게 오래 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예, 한국에 살면서 주변에 좋은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십니다. 영국 가족들과 예,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이분들 덕분에 예, 한국에서 정말 마음 따뜻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참전 용사 영국인 후손이었던 네. 거네요. 큰 할아버지요. 큰 할아버지가 한국전 참전 용사다 보니까 자기 동생 할아버지, 작은 할아버지죠. 네. 그다음에 작은 할아버지는 이분의 아버지한테 그 아마 한국전 얘기를 많이 해서 어렸을 때 많이 들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기억하는 거는 6살 때인 1988년도라 그러니까 나이 나오네요. 나이는 생각보다 어리네요. 그럼 38세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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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년도 6살 때 이 저 88 올림픽 개막하는 거 봤고 2002년도에 월드컵 응원하는 모습 보면 이거는 아마 전 세계가 공감했을 거예요. 빨간 물결이었죠, 완전.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월드컵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깊은 인상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영어를 가르치게 됐고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고 하는데 한국 와서 사는 분들 하나같이 외국인들 얘기하죠. 정이 많은 민족이라고요. 예. 그래서 뭐 지금은 이분은 이제 한국 사람 다 됐어요. 저도 못 먹는 불닭 뭐 닭발 예 저도 이 두 개 다 제가 못 먹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즐길 만큼 한국 생활에 익숙해졌다고 합니다. 네, 필립 톰슨 씨를 트로트의 세계로 이끈 노래는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한국에 제가 2006년에 왔을 때 가장 인기가 있었던 노래가 박상철 씨의 무조건이었습니다. 예, 그때 걸어다니면 정말 그 노래를 많이 들을 수 있었고요. 노래가 너무 신나니까 예, 좋아하게 됐습니다. 또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외국인 친구들과 예, 한국의 축제장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 트로트 음악이 나오면 사람들이 같이 어울리고 예,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축제장에 보면은 뭐 젊은 사람들도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 다 좀 신나게 그 예, 춤을 추거나 아니면 움직이는 것을 봤는데요.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앞으로 목표는 그 음악을 통해 한국에 계신 좋은 분들과 만나고 싶고요.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고 싶습니다. 예, 한국 트로트에 빠지게 된 바로 그 노래는 박상철 씨의 무조건. 네. 이 노래 누가 못 빠지 안 빠질 수 있을까요? 2006년에 한국에 왔을 때 가장 유행했던 트로트였기 때문에 이 선율과 목소리에 아, 빠진 건데 전 네. 다른 거라고 봐요. 어떤 거예요? 이게 축제장 사람 모인 뭐 가을 운동회 행사장에 가면 이상하게 동네 근엄하신 아저씨, 뭐 할아버지 또는 정말 수줍은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막걸리 한 잔 이렇게 돌면서 트로트가 나오면 갑자기 호로이 춤을 추잖아요. 저도 깜짝 놀래거든요. 아니 이렇게 마을 주민들이 평소에는 차분하게 사시다가 노래 한 곡이 이렇게 갑자기 흥이 나지. 아니, 최영일 평론가도 그러신 것 같아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이렇게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손이 막 나오죠. 이게 한국인의 흥, 공동체 정서 아마 여기에 흠뻑 빠진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네. 한국인도 아닌 외국인이 사실 한국말로 된 그게 이게 트로트만의 또 이렇게 구성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꺾기. 이걸 익힌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꺾는 게 이게 안 됩니다. 제가 합성을 할 때 한글로 다 적어서 외우듯이 네. 저분도 영어로 이게 안 되거든요. 네가 왜 이러는 몰라 이런 것들은 외국 사람들 발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 그래요. 예. 하루에 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최병윤 씨라고 이 스승 같은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한테 배워서 이 발음이나 꺾기를 배운다 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거 제가 왜 이 노래 했냐면 나훈아라고 합니다. 나훈아 씨 잡초라든지 나훈아 씨 노래를 정말 좋아하는데 언젠가 한번은 나훈아 씨 노래를 꼭 한번 공연 한번 보고 싶다 예. 그런 얘기를 하네요. 우리 사건 반장팀 그 노래방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예, 트로트 한번 들으러.
자, 트로트에 대한 뭐 순수한 열정 그리고 사랑이 좀 느껴지는데 앞으로에 대한 뭐 꿈, 야심 이런 것도 밝혔다고요? 네, 필립 톰슨 씨 방송도 좀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방송이 그냥 방송이 아니고 이제 영국인인데 미국에서 방송하고 있는 제임스 코든이라는 사람이 일단 뭐 스티비 원더나 폴 맥카트니나 머라이어 캐리 같은 사람들과 함께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립니다. 예. 그러면서 삶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를 부르는 것. 그래서 본인도 그런 커플 노래방 진행으로 유명한 이 제임스 코든처럼 방송 활동까지도 하고 싶다라는 이런 포부까지 드러냈는데요. 저런 끼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트로트 많이 부르시면서 지금처럼 즐겁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